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. 뉴욕 증시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는 네. 뉴스가 있습니다. 1933년 이래로 처음이래요. 근데 뭐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딱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. 네. 대공황이 언제입니까? 1929년. 네. 그러니까 대공황이라는 게요. 우리가 뭐 9.11 테러 뭐 이런 것처럼 네. 딱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거든요. 쭉 이어지는 거예요. 네네. 네, 근데 그 대공황 기간에 이렇게 주가를 보면 그때는 뭐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같은 규모도 아니고 거의 뭐 이 점두매매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뭐 점두매매. 네,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매매하는 아. 거를 집계해서 칠판에 쓰고 뭐 이런 형태지. 아, 전산이라는 게 없잖아요, 그죠? 네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주가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급등락이 흡사 지금처럼 나타나는데 네, 1933년도에 어제 올랐던 어제 네. 올랐던 11.37%보다 더 오른 이후에 이게 87년? 87년인가요? 예. 아까 뭐 몇 년이라고 87년 만에 87년 네네, 만에 그렇습니다. 네. 예,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사실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그 발령했을 때도 네. 사실 20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때만 해도 주가가 좀 덜 빠졌을 때라서 네, 퍼센테이지면 이거보다 훨씬 못했죠. 근데 어제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2112.98포인트가 올라서 11.37% 네. 대단한 거죠. 네. 다우존스 30평균 지수라는 게 미국 뉴욕 시장에서 대표적인 대형주 그 뭐라고 블루칩이라고 해야 되나 네.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종목이니까 이 주도주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S&P도 뭐 거의 이거에 못 미쳤지만 비슷한 상태로 많이 올랐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. 왜 많이 올랐는지 어제 뭐 저희가 이 시간부터 저녁 때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의 아마 사상 최대 폭의 완화적인 정책 그 무제한 양적 완화이다 질적 완화 이 오건영 팀장은 어제 뭐 유사 질적 완화다 뭐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주기도 네. 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 이제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의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2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거의 이제 협상이 끝났다라는 소식에다가 네.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의 화상회의도 이제 야 우리 국제적으로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합의 그러니까 연준 미국 행정부 정치권 거기다가 국제적인 공조 이 트리플 조치가 네. 한꺼번에 이제 시장에 오면서 뭔가 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이 분위기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 심리가 확 돌았던 거죠. 물론 네.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라는 게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. 물론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도 보니까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왔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 확진자는 앞으로도 몇 주 동안은 계속 증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거의 뭐 제가 보더라도 맞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네. 과연 이런 공조 그리고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이 지금까지 한 달, 두 달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던 이 상황을 과연 돈의 힘 그리고 정책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에 어떤 배팅을 어제는 할 수 있다 네. 여기에 배팅을 한 것 같고요. 그러나 이제 김한진 박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모셔서 과연 그러면 우리의 기대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찬찬히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죠. 네. 자, 하여튼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.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. 우리에게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네. 아마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. 우리가 그저께 저녁에 뉴욕 현지에 이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응급실에 간호사 한 분하고 통화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사후 인터뷰를 또 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. 네. 예를 들면
우리는 이제 방호복을 입으면 의료진이 방호복 거의 우주복 같은 걸 입죠. 네네네.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가운 같은 것도 뒤가 이게 드러나 있는 정도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 선진국 아니야? 왜냐하면 신약 이런 게 다 미국에서 나오니까. 네.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재벌그룹 회장들 암 걸리시면 가는 데가 있어요. 휴스턴의 MD 앤더슨 같은 데 가서 치료받고 하거든요. 네.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소수의 예, 부자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보험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의료 현실이 병원에 잘 안 가게 됩니다. 예. 워낙 비싸고. 예. 네. 예를 들면 아이들 팔 하나 빠지면은 네. 우리 그냥 적골 뭐 의사가 그냥 서비스로 해줘 서비스. 네. 네. 서비스를 좀 한번 받아봤거든. 네. 아, 내가 한번 경험이 있어. 딸님이 빠져가지고 뜯 했더니 500불. 애는 얼마나 울던지. 팔아 뭐. 아, 그럼 잘 하지도 못해. 우리 한국 의사도 기술이 뚝, 예, 있다 되는데.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그 격차를 많이 느끼는데, 네.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거겠죠. 예, 도와달라. 그랬더니 이 기사가 굉장히 웃겨요. 아, 재밌어요. 뭐라 그러냐면, 예, 의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. 우리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죠. 예, 어쨌든 우리도 많이 도움을 받은 역사가 있으니까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.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. 잘 절차를 잘 밟아봐라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준 거지.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. 오늘 중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이제 예단하고 속단할 수는 없어요. 네. 예단하고 속단할 수 없으나 아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선진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볼 때도 체계가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네. 우리 의료인들 그리고 이번에 같은 하는 일들 한 뭐 자원봉사도 많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야 우리가 참 슬기롭게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아니 우리가 뭐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. 장비 부분 포함해서 그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떤 면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.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네. 우리가 실제로 중국하고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?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흔쾌히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것들.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 일을 100% 안전한 지경까지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.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의 어떤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위상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희망을 좀 갖게 되네요. 네.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. 오늘 세 번째 뉴스 3 네. 뉴스는 한진가 소식입니다. 결국 조원태가 누나를 꺾고 승리를 사실상으로 한 모양이죠.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주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. 어제 한진칼 주주들은 아주 썰렁했을 겁니다. 어제 우리 주식도 폭등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주가가요 26.93%가 빠졌는데 빠졌어요? 이게 장중에는 9% 오르다가 빠졌거든. 그러니까 35% 이상 이게 고점 대비하면 하중가 플러스 5%야. 아니 뭐 어떻게 하나 왜냐면 이제 네. 이게 M&A 이슈로 많이 올랐잖아요. 네네네. 걱정되는 네네.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. 왜냐면 항공주가 얼마나 지금 안 좋아요. 다 부도난다고 하는데. 네. 근데 이제 M&A 이슈 때문에 올랐던 게 물론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법원에서 판결을 뭘 했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KCGI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한항공 자가 보험과 사후회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.7군데 네. 이거는 어느 쪽에 편들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의결권 제한을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. 네. 아 근데 이거는 아니 그 사람들도 주주인데 왜 그 사람들 의결권을 제한하니 이거 안 돼. 가처분 기각 네. 이렇게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 삼각 동맹이라는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KCGI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? 그 무슨 건설회사? 반도건설이 네. 있었죠. 반도건설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8.2%인데 원래 우리나라 이 법에 의하면 5% 이상 되면은 경영권 참여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네. 이제 주주명부 폐쇄 전에 산 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장부가 보니까 5%가 넘어갔다 이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5%밖에는 인정 못한다. 아. 이렇게 돼
됐다는 거죠. 근데 이 반도건설 쪽에서 아 그게 아니고 이거 다 8.2% 다 인정을 해 주십시오. 5%로 제한하는 거 가처분 해 주십시오. 이렇게 저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그것도 아니다. 니네 원래 살 때부터 이 경영권 참여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. 그러니까 그때 안 했다라는 거는 이 5% 이상은 인정 못 한다. 이렇게 기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조원태 사장 쪽에 조원태 회장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삼각동맹 측에서는 8.2%가 아니라 5%밖에 못 쓰게 되어 있는 반도건설 지분이니까 3.2%를 잃어버린 효과가 있고 네. 조원태 부사장 쪽에서는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3.79%를 얻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, 이 격차가 벌어져 버렸구나. 그리고 이제 저간의 사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. 네. 한국이. 근데 이 상황에서 외부에 뭐 저 전문 경영인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있냐 없냐 따졌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그냥 현재 경영진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. 네네. 뭐 그런 분위기도 잡혔지 않겠나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매 간의 이 경영권 분쟁은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굳혀지는 거 아니냐.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어제 한진칼 주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26.93% 폭락하면서 네. 네, 끝이 났죠. 그래서 이 테마성으로 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의 그거는 사실 이게 이번에 우리 이 전 세계적인 전염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폭락할 때 이 주식만 도야청청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늦게 이제 따라 산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. 네. 물론 이제 뭐 오늘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어제 같은 날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한진칼 주주들은 굉장히 허탈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